무릎 통증이 심해 보행도 힘들었던 그녀가 이만큼 관절 건강이 회복된 건 기적 같은 일이라는데요. 이쪽은 이제 뼈를 다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. 엄청나게 크게 수술을 했죠. 아, 교통사고 났어요. 교통사고. 옆에 타고 있다가 급발진 사고가 나갖고 뼈가 다 아스러졌어요. 이쪽은 이제 관절 이쪽에 나가가지고 이거 수술을 하고 그래갖고 양쪽 다 수술을 하니까 병원에 오래 있다 보니까 드라마 하던 것도 다 중단되고 10년 전 사고로 인해 5번의 수술과 입원 치료를 강행하며 재활에 힘썼지만 외상 후유증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찾아왔고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. 그러다 이제 병원을 자주 가다 보니까 아 이게 퇴행성 관절염까지 왔구나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골다공증에 뭐 퇴행성 관절염 뭐 이런 게 이제 뼈에 대해서 제가 이제 터득을 했죠. 관절이 안 좋으면은 일상생활이 다 끝나요. 아무것도 못하고 일어나지는 어떻게 앉아만 있고 누워만 있어야 되는데 뭘 하겠어요. 물론 건강 다 중요하지만 이 무릎 건강만큼은 정말 지켜야 되는 게 무릎이라고 생각해요. 제가요 뭔가를 만들고 있습니다. 오랜 시간 꾸준히 관절 통증을 다스린 그녀만의 비법이라는데요. 평상시에도 자주 쓰는 건데 여기다가 보수엘리아, 이게 보수엘리아 가루 아니에요. 전 이 가루를 여기다 같이 개갖고 섞어요. 이렇게 섞어요. 보수엘리아 가루와 보습 크림을 1:1 비율로 섞어주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수제 연고입니다. 이 보수엘리아 연고를 통증이 있는 부위에 발라준 뒤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면서 통증 관리를 해왔는데요. 연고를 제가 지금 만들었어요. 제 다리 있죠? 발? 여기다가 이렇게 바른 뒤 20분 정도가 지나면 지긋지긋한 관절 통증을 가라앉혀준다고 합니다. TV 보면서 이렇게 아이고 내 다리 내 관절 좋아다오 하면서 전 같은 경우에는 아픈 거는 없더라고 찌릿해 아픈 건 없더라고